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쌈타신 대표입니다. 오늘요, 예, 이 차량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입산 준대형급 가솔린 SUV를 준비했고요. E등급, 엘리트 등급입니다. 유일한 등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가 거친 오늘 혼다의 파일럿으로 준비를 했고요. 최상위 등급의 엘리트, 9단 미션을 올렸습니다. S클래스보다 미션이 더 많아요. 혼다의 끝판왕 SUV, 파일럿.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수입산 준대형 SUV입니다. 혼다의 파일럿. 파일럿 얘도 3.5 가솔린이죠. 4륜 구동 올렸고요. 9단 미션입니다. 모델 자체가 페리가 거치면서 9단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S클래스보다 미션이 더 자잘자잘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승차감에서 미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9단 미션을 올렸고요. 등급은 엘리트 등급으로요. 최상위의 등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2월에는 이 차가 독립 모니터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혼다의 파일럿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9년 3월 달 등록했고요. 주행거리는 12만 8천 킬로입니다. 오일류에서는 누유도 없고요. 사고 이력도 깔끔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혼다의 파일럿 그리고 3.5 엘리트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추가 옵션으로요. 신차금이 거의 6천만 원대 추구한 차량이고요. 7인승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트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천장에 10.2인치 천장 모니터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듀얼 선루프 올라가져 있고요. 2열이 독립식. 독립식으로 시트가 올라가져 있으니까 2열이 캡틴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시트고요. 그 밖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압구정에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라운딩용으로 막 운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엘리트 등급은 진짜 혼다의 파일럿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혼다의 파일럿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제 혼다의 파일럿 그 중에서도 엘리트 등급 정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엘리트 등급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2열의 독립 시트 모니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일단 오늘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식 자체가 19년입니다. 요때 바로 패디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가 외관 디자인도 싹 변했고요. 실내 9단 미션, 미션이 9단으로 적용됐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고 없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장거리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요. 키로수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혼다 파일럿, 금액은 2,890. 2,89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팰리세이드와 겨뤄본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준 대형급 SUV랑 다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블랙바디, 검정색으로 준비를 했고, 파일럿이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혼다에서는 가장 좀 좋은 SUV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업이 많지는 않아요. SUV 라인업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 페이스리프트가 바로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최신형의 디자인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 LED예요. 예, 굉장히 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자 올라가져 있고 측면을 놓고 봐도 차는 굉장히 좀 큽니다. 옵션 굉장히 좋고요. 아래쪽에 휠 상태도 완전 스타일리시하게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상태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차 3.5를 타시는 분들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왜냐면 요때 당시에 3.5를 주고 거의 6천만 원대 SUV 출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본 차의 내용 좋은 걸 아시거나 일본 차의 3.5의 힘을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차량을 좀 구입을 하셨던 것 같고요. 자, 얘가 옵션이요. 일단 스마트 크루즈 어드밴스까지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페리가 되면서 버튼식으로 기어 노브가 바뀌었습니다. 뭐 메모리 기능서부터 그 밖에 자잘자잘한 옵션들은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메인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혼다에서는요, 지금 엘리트 등급이 아니면은 이 중간에 시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5인승이란 말입니다. 근데 2열 시트가 지금 독립식으로 가기 때문에 2열에 앉아서도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위쪽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위쪽에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지금 SUV에서, 준대형 SUV에서 모니터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산타페를 갈 거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얘는요, 두 가지의 이 기능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카니발의 독립적인 시트, 뒤쪽에 모니터, 그리고 편안한 뒤쪽에 승차감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밴 느낌이 아니라 SUV의 느낌을 동시에 두루두루 가져가실 수 있는 오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사이드미러 커튼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뒤쪽에 뭐 열선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아주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후면부를 오시면은요, 모델 자체도 페리가 거쳤기 때문에 꽤 괜찮은 디자인 보시면 되고요. AWD, 그러니까 요 엘리트, 이게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등급의 차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돈을 주고 이 일본차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자, 뒤쪽으로 보여주시면 공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공간 자체가 뽑아주는 부분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아주 공간은 너무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고, 지금 이제 팰리세이드가 3.8 가솔린이 있죠. 얘도 금액이 정말 비쌉니다. 굉장히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 파일럿의 장점을 두루두루 가져가면서 오늘 최신형식 아주 고급 SUV를 금액 2,890만 원에 준비했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옵션도 많고, 이 시야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차량 같고, 뭐 양통풍에 기가 막힌데요. 자, 일단 메모리 기능 1, 2단부터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 수납 공간도 이렇게 3개까지 올라가져 있어요. 시트는 기본 전동,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아래쪽엔 패드 시프트 기능서부터 스마트 크루즈, 열선 기능, 왼쪽 아래쪽에는 차선 이탈, 그리고 전방 주돌, 전방 센서, 에코 버튼까지도 아주 옵션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자, 이렇게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죠. 터치식으로 내비게이션 다 기능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에어컨 버튼, 공조기 버튼, 버튼 시동, 양쪽으로 열선 통풍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이게 또 페리가 되면서 요 버튼식으로 다 변경이 됐고요. 차량 주행 타입은 노말, 스노우,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프로드까지 다 가능하죠. 수납 공간도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밴에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밴이랑 SUV의 느낌이랑 동시에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두 대 사지 마시고요. 두 대 살 느낌으로 이 혼다의 파일럿 한 대가 있으면요, 저는 어느 정도 서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다의 파일럿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혼다의 파일럿입니다. 페리 거쳤고요. 차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요 등급은 여러분들 찾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러면 2,890. 정말 가치가 짱짱한 녀석입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 매물체 대표분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